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 예쁜 단풍 향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입니다. 소이왁스와 향, 그리고 색소, 컨테이너 용기, 그 다음에 스티커, 몰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왁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소이 왁스를 먼저 중탕을 해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탕을 하는 동안 심지를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향초 만들기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컨테이너 용기에 맞는 심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용기보다 심지가 너무 굵으면 용기가 열을 받아서 깨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컨테이너 용기보다 심지가 너무 작으면 이 가운데만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심지 밑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신 다음에 용기의 중앙에다가 부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저의 꿀팁 잊지 않으셨죠? 이 나무젓가락 필요합니다. 이렇게 뜯지 않은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걸쳐서 가운데 잘 고정을 시켜서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탕을 해서 소이왁스를 녹여왔습니다.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향을 첨가를 할 거고요. 한 70에서 75도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향은 사용한 왁스의 5에서 10% 내외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또 미리 계량을 해보니까 여기 한 스푼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10g 정도 들어갑니다. 넣어주시고요. 열심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반 정도 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팁은 이 부을 용기를 한번 좀 데워주신 다음에 부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깔끔하게 부어져요. 고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색깔을 만들 거예요. 종이컵을 세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향초를 조금씩 나눠서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빨간색이랑 노란색 색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약간씩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일단 섞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란색. 진짜 한 방울 정도 묻혀서. 색깔이 한 번에 진해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색깔을 보면서 도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빨간색 하나, 노란색까지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섞었으면 몰드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왜 이렇게 부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부을 때는 한 방울씩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몰드에서 뺀 단풍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단색으로 연하게 갔다가 점점점 색이 진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줘봤어요. 몰드에 노란색을 조금 붓고 빨간색을 또 채우고 주황색을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풍을 만들었습니다. 잘 굳은 게 보이시나요? 투명했던 왁스가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하트를 다 때려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쁘게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안 되네, 내 뜻대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안 되겠어. 그냥 부어야겠다. 최대한 색깔이 안 겹치게끔 해가지고 그냥 때려 부어주세요. 완성! 짠뚜루. 자, 그러면 이제 심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문구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가을 하늘처럼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짠! 붙여주시면 오늘의 단풍 캔들은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가을 느낌, 가을 분위기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